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웨덴에서는 진료소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 드라이브 스루, 홈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먼저 1177.se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 정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국가 의료 허브 플랫폼입니다. 코로나 홈 테스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앱스토어에 앱을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링크를 누르거나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뱅크 아이디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뱅크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고 이어서 모바일 인증도 진행을 해줍니다. 모바일 인증까지 완료되면 메인 메뉴에서 두 번째 샘플링 메뉴 클릭해줍니다.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설문이 이어지는데요. 왜 검사하려는지, 뭐, 혹시 너가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설문이 완료되면 자신의 오더키가 발급됩니다. 이 오더키를 1177.se 사이트에 가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오더가 완료됩니다.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자신의 레퍼런스 넘버를 시스템에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번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나중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테스트 키트 구성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뉴얼, 시험관, 그리고 식염수, 시험봉, 그리고 시험면 같은 게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코에 또 넣어야 돼. 코에 깊숙이 넣고 5초 정도 휘 정도 깊숙이 고개를 좀 뒤로 젓죠. 아파. 이제 침을 뱉어. 식염수를 여기에다 부어서 이거를 막 흔든 다음에 얘는 버리고 이거 먼저 20초 정도 1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지. 테스트 결과가 3일 후에 메일로 왔습니다. 메일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신의 퍼스널 넘버를 입력하면
결과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